네, 안녕하십니까.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의원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개하는 의원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 민주 전국 혁신회의가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 그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을 요구하는 권리당원들의 모임이 더 민주 전국 혁신회의인데요. 오늘 이 혁신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소개 의원으로 지금 자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에 미디어 소통 단장을 맡고 계신 김성진 단장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전체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 미디어 소통 단장을 맡고 있는 김성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하신 우리 혁신회의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구본기 디지털 소통 단장이십니다. 김현성 디지털 소통 단장이십니다. 허소용 대변인이십니다. 이원혁 대변인이십니다. 이현석 사무처장님이십니다. 지금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 혁신안의 발표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혁신위의 혁신안 발표가 8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아직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혁신안 발표가 늦어지는 배경에 혹시 현역 의원들의 조직적인 반발이 있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드는 것도 뭐 저희들의 심정입니다. 이미 혁신위가 내놓아야 할 답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당원과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대적인 물갈이, 그것을 위해서 공천룰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이미 국민과 당원들은 혁신위에게 명령하였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혁신위가 할 일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타파하는 그러한 대대적인 혁신안을 발표할 것을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오늘 기자회견 진행하니 많은 경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른쪽부터 구본기 단장님 한 말씀 듣고 계속 기자회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민주 전국회의 디지털 소통단장 구본기입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는 대대적인 물갈이 공천이 필요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께 180석을 몰아서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이모냥 이꼴입니다. 그런데 공천을 제대로 못해서 그 얼굴 그대로 다음 선거에 선수들을 내보낸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드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180석 몰아주셔가지고 지금 나라 이모냥 이꼴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도 180석 몰아주시면 나라 꼴 이모냥 이모냥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게 설득력 있는 논법입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대대적 공천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장하니까 한쪽에서는 그러면 열심히 일 잘하는 다선 의원들도 물러나야 되는 거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가피하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혁신의 법칙입니다. 집이 너무 더러워져가지고 청소하다가 보면은 아끼던 손수건, 메모지, 볼펜들 불가피하게 쓰레기통으로 딸려 들어가는 겁니다. 혁신의 법칙은 청소의 법칙과 같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김은경 혁신위에 부탁드립니다. 첫째, 전면적 혁신안을 발표해 주십시오. 안방만 청소하고 거실, 주방, 욕실 그대로 둔 부분적 혁신안을 우리는 바라지 않습니다. 둘째, 확실한 혁신안을 발표해 주십시오. 먼지털이만 대충하는 혁신안 말고 청소기 돌리고 물걸레질까지 하는 그런 제대로 된 혁신안을 발표해 주십시오. 당원은 당원들의 것이고 우리 당원들은 모든 공간이 확실하게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혁신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원들의 꿈이 민주당에서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아멘. 아,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저희가 급하게 기자회견을 하느라고 저희 민주당 당원
그룹들을 함께 모셔오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기자회견 한다고 하니까 민주당 당원 동지들이 모여있는 단체들에서 마음을 모아서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습니다. 민대련, 민민은, 딴지 대구당, 부산당당, 젠칠라 보호연맹, 더 명문학교, 세종강물, 파란고양이, 더민실, 시사발전소, 청출어람 등의 더불어민주당 당원단체들도 김은경 혁신위의 혁신안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당규 개정 청원, 대의원제 청원에 동의한 5만여 당원들의 마음을 김은경 혁신위가 받아들일 것이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성 단장님, 기자회견. 예, 디지털 소통장장 김현성입니다. 본문의 기자회견에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리당원과 저희들 전국 민주혁신회의가 요구하는 혁신이 저는 이렇게까지 어렵고 이렇게까지 힘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양식 있는 당원들과 어떤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바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이 통합했을 때 7대 혁신안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3선 금지 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열린민주당에 함께했던 분들이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장경태 혁신안이라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안에서도 똑같이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김은경 위원장이 얘기한다 그래서 이게 어려워지고 이게 다른 말이 되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은경 위원장님께도 제가 굉장히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얘기했던 말을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그 본인의 신념을 조금은 내려놓고 노인회까지 찾아가셨는데 거기에서 수모를 겪으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 수모를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 갚아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더 혁신한 안들, 더 필요한 안들, 최선의 안들, 타협의 안이 아니라 꼭 필요하고 최선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당의 공천 과정에서 강한 사람이 후보가 돼야 된다. 지금 당의 공천 과정이 강한 사람이 후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강한 현직과 강한 위원장이 강한 후보를 몰아내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또한 같이 함께 경선을 하고 같이 싸웠던 후보가 낙선한 후보가 당선된 후보, 우리 당의 당선된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된다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요구고 이것이 갑자기 김은경 위원장이 와서 갑자기 요구하는 건 아니다. 굉장히 지금까지 오랫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당원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했던 아닙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저는 대의원제의 표의 등가성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당연한 지금까지 왜 그게 안 됐는지 너무나 당연한 아니고 다만 다음 공천 과정에서 대의원의 표의 등가성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대의원의 표의 등가성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을 뽑는 과정에서 전당대회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과 공천의 혁신을 같이 놓고 본다라고 그것과 공천의 혁신을 어떤 딜의 방식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낭독 있겠습니다. 네, 대변인 이원혁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기 전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역 의원들이 지방선거 패배나 낮은 지지율들을 소수의 어떤 책임 있는 분들에게 모두 떠넘기는 듯한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바로 현역 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역 의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데 저희 당원들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180석으로 어떤 혁명을 해왔는가, 어떤 개혁을 해왔는가, 어떤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가져왔는가에 대해서 자신들이 책임으로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당원은 대대적인 물갈이 공천 혁신안을 원한다. 혁신을 두려워하는 자가 혁신의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혁신안 발표가 8일에서 이틀 뒤인 10일로 미뤄졌다. 혁신안 발표가 미뤄진 이유가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검토가 늦어졌다는 것에 있다고 한다. 이를 보면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조직적 반발에 혁신위원회가 혁신안을 후퇴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떠밀려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혁신위원회에 가감하고도 대대적인 공천 혁신 방안을 기대했던 우리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혹시 정리된 혁신 방안이 당내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이라는 높은 벽에 막혀 자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걱정을 금할 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상당수는 개혁적이지도 못하고 유능하지도 못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국민들은 대대적인 물갈이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민주 전국혁신회에도 현역 의원의 50%에 이르는 대대적인 물갈이만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해왔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이러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가능하게 하는 공천룰의 재정비가 혁신위원회에 맡겨진 중차대한 과제임을 또한 강조해왔다. 이러한 우리의 주장은 권리당원 5만 명 이상이 지지를 받음으로써 민심이자 당심임을 확인되었다. 물론 대대적 물갈이라는 개혁의 도도한 물결을 거스르는 일부 현역 의원들의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짐작 못할 바는 아니다. 그렇다고 일신의 밥벌이라는 의원 개인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당의 유일한 활로인 공천 물갈이를 막아서는 어리석음으로 일관하는 의원이 있다면 그 결과는 정치적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역사의 재인이 될 뿐임을 당원의 이름으로 분명히 경고한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허소영 대변인 제가 대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민주당 혁신회의의 역할이 대대적인 민주당 혁신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한다. 혁신이란 말 그대로 겉가죽을 벗겨내는 고통이 따르는 법이다. 혁신위원회에 가해지는 현역 의원들의 반혁신과 반동의 힘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준이라는 것이라는 걱정도 든다. 하지만 국민의 뜻과 당원의 뜻이 대대적인 혁신에 있다는 것이 분명한 이상 개혁 대상이 개혁의 주체인 듯 나서는 이 이상한 현실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난관이라는 것 또한 분명하다. 더민주 혁신회의는 당원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전달한다. 우리 당원들은 혁신위원회를 신뢰하고 대대적인 혁신안이 발표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대대적인 물갈이, 즉 현역 의원 50%의 물갈이가 가능하도록 하는 대대적인 공천룰 혁신안이 발표되어야 한다. 그 안을 정하는 기준은 하나다. 현역 의원의 기득권 옹호냐, 기득권 내려놓기냐 둘 중에 하나다. 이미 국민과 당원은 혁신위의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타파하라고 그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제 답이 정해져 있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 혁신위원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당원과 국민의 뜻에 따라 대대적인 공천 혁신안을 내놓으면 된다. 국민과 당원은 모두 혁신위원회의 편이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오늘 10일 당원이 승리하는 역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임을 진중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물론 혁신위원회가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기억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사익을 위해 당의 유일한 활로를 막아서는 의원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당심을 거스르며 사익을 챙기는 자는 이미 정치인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2023년 8월 9일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고맙습니다.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토록 상상도 하지 못한 실정을 거듭하고 지지율이 급락하는 가운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그 대한정당으로서의 지지율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정권을 잡았음에도 그리고 180석의 의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능하게 개혁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오늘 더민주 혁신회의에서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개혁적이지도 않고 유능하지도 못하다. 이런 평가에 저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원들이 당의 주인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듯이 당원이 당의 주인입니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개혁적이지도 못하고 유능하지 못한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냉엄하게 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겸허히 그 평가를 받아서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구체적인 안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고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의 건강한 토론과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고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